자, 오늘 6과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6과 좀 비슷해요. 아, 대표님 또. 보세요. 집어보세요. 6과 보내주시고요. 아, 숙제 미리 계십니다. 다음 시간까지, 다음 시간이 언제냐면, 다음 시간이 토요일이죠. 토요일날은 몇 시까지 온다고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다음 주 토요일은, 그러니까 요번 주 토요일은 수업 없는 거 알죠? 와가지고 단어 테스트와 그 다음에 대리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수험사는 다음 주 화요일날 하겠네. 5가 싹 다 해보세요. 모두 다 해요. 알았죠? 서술형까지 싹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시간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알았죠? 다음 시간에 테스트 먹을 것까지도 얘기해줍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다음 테스트는 저기 뭐야? 월요일날 보는 테스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죠. 화요일날 보는 테스트는 서술형 영작 테스트 볼 겁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서술형 영작 다 문장들 뽑아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볼 거니까 서술형 대비해서 문장 열심히 외워보세요. 알았죠? 됐어요. 자, 오늘 6과 5번째 방세 칼라 필터 다 받았죠. 그죠? 왜 어제 애들은 다 못 받았죠? 자, 가보자. 뭐 왜요? 저 없다고요? 왜 없어요? 내가 안 줬어요? 아니면 받았는데 잊어먹었어요? 얘기를 하세요. 뭐?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요? 너만 빼고 안 줬을 리는 없네. 이거 아니에요? 육과 컬러 프린트. 육과 컬러 프린트. 자습서. 이렇게 주셨어요? 아니요, 책에도 안 했다가 끼워서 줬는데. 다른 애들은 있는데 왜 너만 없나? 없어? 뭐가 없는데 찾아봐. 5과만 4개가 있다고? 네. 아니, 그럼 5과 뒤에 6과가 있어요. 5과 뒤에 6과가 있대. 아, 아니 다 꺼내서 찾아. 싹 다 꺼내봐. 칼라로 뽑아줬어. 내용을 봐봐. 칼라로 되는 거. 다 오가요. 다 오가라고? 네. 오가가 다 무장장이 들어있다고. 너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니? 야,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보기에는 새끼 쳤어요. 그 안에서 잊어버릴 거 많이 쉬어야 하나? 잊어버릴 거 많이 쉬어야 하나? 오가는 이거 있냐? 한국? 칼라 프린터 오가 있어? 없어? 오가 칼라 프린터가 없었어? 네. 지난 시간에 뭔가 없다고 했어? 거의 됐어? 그럼 이거 세 개는 필요 없는 거지? 이거 하나 뿌리지. 다 잡아. 선생님 이따 오가고 이거 프린터 뽑아줄게. 알았죠? 자, 가보세요. 자, 가보자.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소비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살아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지금 돈을 벌지 않으니까 그만큼 많은 소비를 하지는 않지만요. 정글 오브 초이스라고 돼 있잖아요. 정글 하면 어떤 거 생각나요? 정글 하면요. 정글에 길이 있나요? 없죠. 악어 있고 오랑우탄 있고 우진이도 있고 강현이도 있고 나처럼 생긴 돼지도 있고 그지? 잠깐만 정글에 돼지가 있나요? 멧돼지가 있군요. 아, 그렇게 초이스 선택의 정글이야. 길이 없어. 알았어? 그래서 정글이라고 쓴 겁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봅시다. 소비자의 길이 멀고도 험해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글인데요. 가보자. Decisions, 결정. Decisions, 결정. 결정. 딱 보내시고요. Being a consumer, 동명사 주어는 간수 취급하죠. 소비자가 된다라는 것. Being은 is 동사. Tough, 힘듭니다. These days, 요즘에. 선생님 되게 절실하게 많이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럼 끝났거든요. 커피의 종류는 왜 이렇게 많은지, 사이즈는 또 왜 이렇게 다른지, 얼음의 양은 또 왜 이렇게 다른지, 펄은 추가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치? 내가 제일 싫어하는 데가 어디라고? 서브웨이. 하... 맛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누가 사다 주면 먹는데요, 내가 가서 주문하러 가기는 싫어요. 뭘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아요. 이제 음식 다 결정했다 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해요? 할인카드 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적립 포인트까지 물어보고요. 정말 귀찮네요. 정말 이것저것 결정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터프라는 단어가 이거 보이죠? 터프는 여기서 힘들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근데 터프는 또 다른 뜻이 있죠. 선생님 대학 다닐 때 그 친구애가 있었는데요. 말투가 홍석천 알지? 기집애 막 이런 애가 있었거든요. 남자애였었어. 근데 이 새끼가 또 술 먹으면 또 돌변을 해. 또 정의의 사나이야. 그래가지고 그 별명이 우리가 붙여줬습니다. 터프 게이라고 붙여줬던 적이 있어요. 터프가 아니라 터프 게이로. 터프라는 단어 보면 걔가 생각나요. 터프는 힘들다의 뜻도 있지만 강인한 이런 뜻도 있고요. 어렵다라는 뜻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 이제 외국 가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거의 요즘은 그러던데 이제 스테이크 같은 거 시키면 웨이터가 와가지고 맛 어떠세요? 잘 익어졌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고기가 질긴다는 표현을 할 때 터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고기가 질긴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힘들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소비자가 되는 건 어느 날 되게 힘듭니다. 왜? 앞에 나왔잖아. 결정, 결정, 결정. 됐어? 이것 때문에요. 자, 그 다음 가보자. At the same time, 동시에라는 뜻이죠. Simultaneously 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하여튼 동시에, with, 여기까지 별표 좀 하세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 90% 이상. 도움이 자습서 없어. 뭐가 똑똑하네? 나도 똑똑한데? 도움이 없어. 꺼내기 귀찮아서? 너 몇 킬로나? 던질 수 있는지 없는지 진짜 궁금하네. 와, 미친 거 아니야. 자, 왜요? 여기 왜 중요한지 얘기해 줄게요. 자, 보세요. 저도 똑똑해요. 나 진짜.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딱 끊으셔야 되고요. 칠판 보세요. 여기만. 우리 1학기 때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가는 거건데, 이거 가정법 과거의 부분입니다. 가정법 과거. 얘들아, 가정법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90% 이상이야. 알았지? 안 나온 학교 대진고 2학년 딱 한 번 봤었는데요. 그 다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알았죠? 무조건 내고 있어. 여기 잠깐 봐봐. 필기는 좀 이따 하시고 설명부터 들으세요. 가정법 과거는 일단 개념부터요. 현재 사실을 반대로 소망상상 가정할 때 쓰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왜 과거를 쓰나요? 현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쓸 때 현재 시제 쓰죠. 가정법도 현재 시제 그대로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이 새끼가 진짜 이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사실을 반대로 소망상상 가정에서 쓴 건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시제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알았죠? 현재 사실을 나타내는 게 있지만 반대로 소망상상 가정이기 때문에 과거 형태로 써주는 거예요. 이해됐어?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일단 개념부터 현재 사실을 반대로 소망상상 가정을 씁니다. 공식, if, 주어, 비동사를 쓸 때 무조건 뭐 쓴다고 했어요? 뭐 쓴다고 했죠? 아니 내가 가정법 배울 때 니네는 강아지 돼야 된다고 했잖아. 강아지. 알았어. 뭐 써줘야 돼. 뭐. 비동사 말고 다른 동사 쓸 때는 어떻게 써주나요? 과거형 써주셔야 돼요. 됐나요? 비동사 말고 다른 거 쓸 때는 과거형 동사를 써야 돼. 과거형 동사. 그 다음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우드시드쿠마이트. 네 가지 조동사 썼으니까 동사원형 써야 됩니다. 이게 가정법 과거 공식입니다. 이해됐냐? 근데 이 중에서 특수한 구문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if a
이거 바라에서 대형아 요거 여기를 가운데를 딱 반을 쪼개서 이 새끼가 앞으로 가고 이 새끼가 뒤로 갈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거 알아두시고요. 순서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구문을 알아두셔야 돼요. If it were not for 이거를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If it were not for 다음에 뭐냐면 decisions to make decisions to make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 봐요. If it were not for를 꼭 외우세요. 외우셔야 돼요. 만약 뭐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나와봐. 고개 들어봐. 나와봐. 아니 뭘 써. 어차피 지금 안 볼 거잖아. 왜 그래.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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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봐. If. 아 따라해 빨리 말해. If. It. Were. Not. For. 명사. If it was not for 명사. 됐냐? 외웠어? 해석 뭐라고? 엄마하지 않는다면. 됐니? 자, 됐지? 잘 봐야 돼. If it were not for 명사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거기까지 건너뛰지 마시고요. if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생략할 수 있어요. 됐나요? if를 생략하면, 야, 나 if 빠졌어. 이거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고? 도치가 일어나야 돼.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의 도치는 비동사를 어디 앞으로? 주어 앞으로 빼주면 돼.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뀐다고? Were it not for 여기까지 됐니? Were it not은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어. 뭐로? Was 그래서 뭐? But for 됐냐? But for는 또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어. 뭐? 됐냐 여기까지? 고개 들어봐. 내게 잘 들어야 돼.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장이 왜 나는 거야? 알았죠? Without decisions to make. 됐냐? Without decisions to make. 됐어? 여기까지? 어? 해석이 뭐라고? 내려야 할 결정이 없다면 흔히 그 다음 뒷부분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 이해되냐 소비자가 되는 건 더 쉬울 텐데 하지만 훨씬 덜 재미있을 텐데 됐어? Would be easier Would be much less interest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병렬입니다 알았죠? 반복되니까 뺀 거야 알았지? 내게 잘 들어야 돼 원래 교과서에 있는 저 문장 외우셔야 되는데요. 이 나머지 세 개도 외우셔야 됩니다. 알았죠? 제일 먼저 이거부터 외우세요. If it or not for. If it or not for 다음에 여기부터 그냥 쓰시면 됩니다. 알았지? 이해되니? 나봐. 시험 내가 보는 거 아니야? If it were not for decisions to make. Were it not for decisions to make. But for decisions to make, without decisions to make, 쓸 줄 알아야 돼. 알았지? 시험은 내가 보는데, 내가 외우고 있으면, 니네들이 아니었으면, 니네들이 나쁜 놈이야. 알았죠? 꼭 외우셔야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가정법, 어떤 문제 아니면 서술형입니다. 알았죠? 영작 조심하세요. 알았지?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 뒷부분, 여기까지 썼고요. 그 다음 뭐야?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형. 해석이요. 동시에 내려야 할 결정사항이 없다면 소비자가 되는 건 더 쉬울 텐데. 쉽잖아. 내릴 결정 없으면 햄버거 주세요. 피자 판 주세요. 끝. 쉽다고요. 더 쉽지만 멋지. 멋지는 비옥과 강조. 멋지. Even, far, still, a lot. 기억나지? 훨씬. 뭐가 아니라 less야. 덜. Interesting. 입이 아니라 ing야. 훨씬 덜 재미있을 텐데. 그냥 이 말은 반대로 뒤죽 먼저 하니 우리가 내려야 될 결정사항이 졸라 많아서 소비자 되는 건 졸라 힘들고 하지만 재밌어 이거 얘기하고 얘 그냥 문장 꼭 알아둬야 돼 중요한 문장
앞부분에 나왔어. 알았죠? 쓸 거 있으면 쓰세요. 내가 가르쳐준 순서대로 암기하세요. 그래야 고치는 거 쉬워요. 알았죠? If it not for, were it not for, but for without. 내가 가르쳐준 순서대로 외우세요. 그래 이렇게 쓸 줄 알아요. 이거 외우는 거 일도 아니지. 그지? 선생님도 금방 외우잖아. 집중해서 보면 금방 쓸 수 있습니다. 가서 꼭 과거 꼭 체크하세요. 어디가 would be easier but would be much less interesting. 정확하게 얘기하면 being a consumer would be easier but being a consumer would be much less interesting.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여기 써있잖아 이 왼수야. 파란색 파란색 경영색. 네. 보원 보투. 그냥 뒤에 interesting ing도 조심하시고 ed 아니고 감정을 느끼는 게 의미상의 주어가 느낄 때만 ed입니다. 알았지? 이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ing 쓰시고 알았죠? 그것까지. 니네 시험 범위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5과하고 6과하고 5과 외부증은 연결된 거, 6과 외부증 연결된 거 이렇게 그렇게 들었는데 다른 거 뭐 추가된 거 없어요? 뭐라고요? 그렇게 그리고 올라왔어요? 혹시 시험 범위 추가되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방금 다 써냐 얘들아? 반장? 중요한 거 꼭 받아야 돼. 알았지? 지운다. 다음이요. 다음 문장 봅시다. 문장 꼭 그거 보여주시고요. 자, stores, 가게들 얘기하는 거죠. 가게들은 are full of, be full of, be filled with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Stores are filled with 이렇게 바꿨을 수 있고요. 가게들은 가득 차 있습니다. Attractive, 매력적인 제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Attractive, attract, attractive는 끄는 이란 뜻이야. 사람을 끄는 거니까 매력적이란 뜻입니다. 알았죠? 그렇게 확정된 거예요. 매력적인 제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는 광고란 뜻이지. 줄여서 AD라고 얘기도 하죠. 광고들은 cover, 다룹니다. 덮습니다. 어디? 아, 여기서 덮다라고 해야 되겠네. 광고들이 덮고 있어요. 뭘요? 자동차를 덮고 있고요. 빌딩들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들을 보면 현수막 막 이렇게 해놨잖아. 그지? 렉스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선물세. 렉스칸에서 제일 잘생긴 선물세. 이 없네요, 우리 어? 자, 하여튼 이렇게 광고들로 덮여 있고요. 팀, 야, 광고들이 덮는 거야. 조심해야 돼. 항상 팬은 조심해야 돼. 알았지? 아, 광고들은 덮어지는 거야. 이즈 커버 미쳤어, 씨. 그러면 안 돼. 알았냐? 아, 뒤에 목적이 있으면 소프트 쓰면 안 돼. 알았지? 어, 얘가 만약에 소프트라면 뒤에 목적 없어야 된다. 이거. 알았죠? 자, 덮고 있고. TV 커머셜스, TV 광고들은 shout slogans, 슬로건을 외칩니다. 우리 슬로건이 뭐 구호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영화의 최강자, 후국의 렉스칸, 딱! 어? 렉스칸의 최강자, 슬로건스, 딱! 이거 광고, 알았죠? 슬로건을 외칩니다. And then 이거, pop-up promotions. pop-up은 너네 알지? 인터넷 클릭했을 때, 뻥! 그럼 오늘 하루만 보지 않기, 24시간 보지 않기, 시간 몇 달 되잖아. 야, 니네 학교는 왜 이렇게 팝업들 많냐? 코로나 관련, 뭐 관련, 뭐가, 뭐가 클릭하면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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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업 졸라 많다, 씨. 팝업 프로모션, 홍보들. 프로모션은 홍보라는 뜻도 있고, 촉진이라는 뜻도 있고, 승진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홍보라는 뜻이 되겠네요. 팝업, 홍보, 언더 인터넷, 인터넷 상에 이것들은 can be annoying, 뭐일 수 있다고요? ing 체크. 짜증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어, ING 조심하세요. 여기도 ING였었죠, 아까요.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Since. Since는 because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as로도 바꿨을 수 있고요. 뭐 때문에? We can have everything.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We want.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의 생략됐네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We have to make the resources.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여기 좀 조심해라. We have to make에서 이제 to make 준동사인데 준동사는 동사의 역할을 또 하니까 뒤에 뭔가 또 가져야 되잖니. 얘가 목적어고 이게 목적어 동사 원형 썼다.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야. 이거 고우 조심해야 돼. 알았죠? 됐나요? 어, 투구나 고잉 쓰면 안 된다. 알았지? 무조건 고우만 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시켜야만 합니다. 리소스 자원들. 대신 목적격 관계대명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고 가도록 시켜야 됩니다. As 원급 as 가능한 한 멀리 가도록 오래 가도록 우리는 시켜야만 합니다. 얘들아 돈이 많으면 핸드폰 한 달 쓰고 실증 나면 버리고 다시 사면 돼. 알았지? 근데 우리 그렇게 돈 많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오래 써야 될 거야. 그거 쓰고 있는 거야. 알았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고 가도록 시켜야 돼. As far as possible. 가능한 한 멀리, 오래 가야 돼. 됐나요? 선생님 지금 차 7년째 타고 있어. 새 차로 가. 고장도 안 나, 이 시댁이야. 자, 하여튼 가고 있을 때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계속 오래 가도록 써야 돼. 알았죠? 여기도 대신 목적격 관계되면서 여기도 대신 생략된 거고요. 여기 대도 생략할 수 있어요.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 가능하거든요. 알았죠? 그 다음 여기 as원급 as possible 썼는데요. possible은 주어 can으로 바꿔 쓸 수 있거든요. 여기 주어 자리에 we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we can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됐나요? as far as we can. 됐냐?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오래도록 사용해야 만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됐냐? 됐어? 그 다음 imagine. 갑자기 명령문이 나왔네요. 상상해봐. 뭐를? 됐냐를 상상해 보세요. 목적어자를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여기 봐봐. 선생님이 어젯밤에도 수업해주다가 알게 됐는데 여기 됐 졸라 많이 나와. 목적어자를 이끄는 됐도 나오고요. 주격관계되면서 됐도 나오고요. 목적관계되면서 됐도 나와요. 알았죠? 됐의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주세요. 알았지? 설명해줄 때마다 꼭 체크해야 돼. 됐 이하를 상상해보세요. 목적어자를 이끄는 접속사. 뒤에 나오는 그 문장. 뭐를 상상해보는데 You go to a shopping mall. 네가 쇼핑몰에 간다고 상상해봐라. To buy, 사기 위해. A pair of jeans, 청바지 한 벌을 사기 위해서. 됐어? 그 다음요. Let's take a look. Take a look at. Take a look at. 그냥 수거처럼 외우세요. 한번 살펴보다. 됐어? 어. Take a look at. 한번 살펴봅시다. 뭘요? Some of the things. 몇 가지 것들 중 일부를 살펴봅시다. 됐. 이건 주격관계대명사. 알았지? 왜? 뒤에 주어 없잖아. 메인하면 조동사 나오잖아. 그치? 주어가 빠졌어. 어떤 것들 몇 가지를 살펴보자고요? May affect. 영향을 끼칠지도 몰라요. Your decisions. 너의 결정에. While. 뭐하는 동안? You are there. 네가 거기 쇼핑몰에 있는 동안. 됐냐? While 뭐하는 동안? 네가 거기에 있는 동안 네가 결정을 내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칠 몇 가지 것들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딱 거기 가 있는 동안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지 않아도 될 거 사게 되는 거. 됐냐? 이것만 살라고 그랬는데 저것도 사는 거.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알았지? 여기서부터 예시가 쫙 나오겠네요. 됐나요? 자, 다음 거 봅시다. 오늘 2 갑시다. 자, Hey, this is on sale. 여기만 그냥 온종 체크하세요. 외국에 가보면 상점 보면 on sale 써 있는 데 있어요. 그건 할인 판매한다는 뜻이에요. 들어가서 물건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면 돼요. 근데 for sale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우리 지금 물건 팔고 있어요. 즉 영업 중이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for sale라고 써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왜 안 갚아줘요? 할인 판매한다네. 그러면 무식한 거 티내는 거예요. 알았지? 괜히 그런 거 싸우지 마세요. on이 붙어야 할인 판매한다는 뜻이야. 알았죠? 이 청바지 아 원세일 세일 중이에요. 할인 판매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야. 소제목이고요. 자 아래 한번 봐봅시다. 무슨 내용인지. Have you ever wondered? 여기 보세요. Have PP. 우리 이건 문법에서 현재 완료라고 얘기하고요. 현재 완료는 싸가지 용법이 있어요. 네 개요. 알았죠? 계속 경험 완료 결과가 있는데요. 등장하는 부사를 통해서 용법을 알 수 있어요. ever가 들어가면 경험을 나타냅니다. ever나 never 들어가면 알았죠? 너 궁금해 본 적 있어? 라고 해서 건드리죠. 그죠? 뭐를요? Why 끊으시고요? Retail stores 끊으세요.
의주 동입니다. 원더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간접음문 왔어요. 의주동의 순서 좀 봐주세요. 알았죠? Retail stores. Retail은 우리 소매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도매, 소매 들어봤죠? 공장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떼어보는 사람들을 도매상이라고 해요. 그 물건을 대량으로 떼어본 사람한테 누군가 물건을 사갖고 가겠지. 그 사람이 소매상이냐?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건 다 소매상인들입니다. 알았죠? 그 사람들한테 이윤을 중간중간에 붙여가지고 파는 거니까. 리테일 스토어는 소매 가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매상은 홀세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죠? 이건 리테일 스토어에서 소매 가게입니다. 소매 가게들이 왜 풋 놓는지 아이템들을 어떤 상태로 온세일, 할인 상태로 왜 소매 가게들은 물건들을 할인 판매하는 걸까요? 너 그거 궁금해 본 적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잘 생각해봐. 이거 10,000원이래. 근데 저 떠니요 떠니 오늘 마우스를 5,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왜 할인 판매하는 걸까? 10,000원짜리인데 5,000원 팔면 그 사람 5,000원 손해보는 거잖아. 근데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요? 뭔가 도움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죠? 아 그거에 대해서 나오겠네요. 자 왜 할인 판매를 하는 걸까요? 얘들아 나가봐. 이제 시험지를 저한테도 봤으면 느껴야지. 이 제목이요, 이거요, 싹 지우고, 아래 글 다 지우고요, 요거에 알맞, 요 답이 먼저 나왔잖아. 요거에 대한 답이 아래 써있을 거 아니야. 할인 판매하는 이유.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질문으로 알맞은 것은? 그럼 이거 찾아야 돼. 내 말 이해했어? 했냐? 아래 글은 다 뭐라고? 가게들이 왜 할인 판매를 하는가에 대한 얘기라고. 질문 응답이잖아. 응답을 주고 질문 찾아라 할 수 있잖니. 내용상 알아둬야 된다고. 아랫글들은 다 뭐에 관한 글이라고? 왜 가게들이 할인 판매하는지에 관련된 글이야. 알겠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아니 니네 이거 공부 알겠지만 어법상 어려우면 죽도 무서워. 알았죠? 글의 흐름, 글의 내용, 요즘은 내용 물어보는 시대야. 알았지? 아랫글들은 다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 왜 가게들이 할인 판매를 하는가? 했냐? 질문 알아두시고. 자, 가보자. 나 같은 문제 이렇게 될 것 같아. 여기 지워버리고 다음 윗글에 대한 질문을 여기에 맞게 영작하세요. 그럼 니네들이 이거 쓸 줄 알아야 돼. 왜 가게들 할인 판매하는 거야? 이거 제목이기도 하잖아. 아랫글에 대한. 알았지? 보시고. 자, 세일즈. 여기서 세일즈는 할인 판매 얘기하는 거다. 할인 판매는 리듀스, 줄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나와 있네. 가게들이 할인 판매하는 이유. 인벤토리 사이즈를 줄입니다. 그래서 인벤토리라는 단어 알아둬야겠네. 재고. 재고가 뭔데? 쌓여있는 거잖아. 그치? 창고에 쌓여있어. 물건 팔게 쌓여있다고. 알았죠? 그 재고의 규모를 줄입니다. 내가 여기서 가게를 해. 여기가 창고야. 참 물건 많이 팔 줄 알고 창고 가득히 물건 쌓아놨어. 근데 이게 유행이 조금 지나가려고 그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해? 구워먹어? 삶아먹어? 싼 값이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샘핑 물건으로 다시 채워야 될 거 아니니. 그치? 갖고 있는 재고의 사이즈를 줄인다고. 됐나요? 야 재고를 줄인다는 얘기는 돈으로 내가 팔았다는 얘기잖아. 돈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치? Making, ING 체크하시고 분사 부분이네. 만들면서 원래 문장 아래 써놨습니다. 됐나요? Ending makes, 그것은 만들면서요. 뭘 만들어요? Learn,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For the store, 의미상의 주어 To buy, 투정사 가게, 가 To buy, 사도 살 More stuff, 더 많은 물건. 어떤 물건? To sell, 팔. 팔 수 있는 더 많은 물건을 가게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됐어요? 여기 창고 가득 쌓여있고 물건 다 팔아야 또 가서 뛰어다가 또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재고의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And the day, 그리고 그것들. 이거 day가 이렇게 있는 게 뭔지 꼭 체크해라. 세일즈를 받는 말이야. 사람들 아니야. 할인 판매 얘기하는 겁니다. 할인 판매들은 고객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냥 우리 지나가다가 저거 괜찮은데? 얼마야? 3만원? 아씨 존나 비싸네. 근데 오늘 지나가도 2만원을 끊네. 들어가야지. 그치? 손님 끌어들입니다. 알았죠? 첫 번째 이유 나왔네. 뭐? 인벤토리 사이즈를 줄여준다. 그 다음 두 번째요. 팔 더 많은 물건들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준다. 세 번째 손님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냥 내용 정확하게. 그 다음 if 만약에 the jeans 정확하게 예시가 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알았죠?
하객판매에 대한 예시가 나올 거야. 만약에 청바지가 월 오리지널 원래 100달러였어. 됐어? 12만 원이라고. 12만 원이었다면 하지만 R 여기 봐. 이 과거지. 여기 현재야. 과거에 100달러였는데 지금 얼마에 팔아? 80달러에 판다면. 그래서 시제를 바꿔 쓴 거야. 알았죠? 과거에 100달러에 팔다가 지금 80달러에 판다면 The lower price, 더 낮은 가격은 would lead, 이끌 겁니다. lead 끊으시고 more customers 끊으시고 저기 뒤에 투정사, 오형식입니다. lead, 목적어, 투정사. 목적어가 투정사라고 이끌어야지. 더 낮은 가격은 이끌 겁니다. more customers, 더 많은 고객들이 to consider, 고려하도록. 여기 왜 투정사 썼는지 이해했지? lead, 목적어, 투정사, 오형식. 됐냐? 그 다음, consider 다음에 ing 체크하시고. 얘들아, consider는 뒤에 동명사만 온다. 투정사 쓰면 안 된다. 알았지? 그래서 buying 써야 돼. buying 사도록 어떤 진스, 청바지 사는 것을 더 많은 고객들이 고려하도록 이끕니다. 그러지 않겠냐? 옛날에 100달러에서 안 샀는데 80달러래. 알았죠? 사람 들어가야지. 그치? 그렇게 이끌게요. and the spending ing 체크. 병렬이네요. 또 손님들이 고려하도록 이끌어요. 뭐를 고려해요? spending, 쓰도록요. 또 다른 20달러를 티셔츠에다 쓰도록 spend, 돈, on 명사, on 체크하시고 spend, 돈, ing 혹은 spend, 돈, on 명사. 그냥 야 원래 100달러라고 생각하고 갔어. 근데 80달러래. 아 20달러 굳은 느낌이잖아. 그 20달러 뭐, 어? 여기에 어울리는 티셔츠도 하나 살까? 이렇게 된 거야. 알았죠? 그치? 그래서 할인판매 됐냐? 그 다음 The bottom line. 단어 좀 체크하세요. bottom line. bottom은 밑바닥이란 뜻이고요. line은 선이란 뜻이잖아요. 나 봐봐. 이 과에 bottom line이 두 번 나와. 근데 단어 뜻이 달라. 알았죠? 여기 bottom line은 핵심이란 뜻이야. 핵심, 요지 이런 뜻이야. 근데 뒤에 bottom line은 다른 뜻으로 나오는데 이따가 볼 거야. 알았죠? 단어도 정확하게 알았죠? 핵심은 is that, then 이랍니다. that 많이 나온다고 그러지. 여기는 보호자리를 이끄는 접속사예요. 뒤에는 완벽한 문장. 알았죠? 핵심은 then 이랍니다. sales, 할인 판매가 attract customers, 손님들을 끌어당긴다라는 겁니다. that, 얘는 뭐? 주격 관계인 거죠. 뒤에 주어 없어. 됐어? 된 나오는 거 성질 정확하게 파악하시라고 했어요. 어떤 손님들을 끌어당기냐면 might, 아 이게 중요하네. 여기 좀 체크. 여기 봐봐. 니네들한테 might가 뭐니? 그러면 대부분 다 may의 과거형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나한테 수업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might는 might라는 조동사 따로 있어. 알았어. 편의상 may의 과거형을 might로 쓰기로 약속한 것 뿐이지 might라는 조동사는 따로 있습니다. 알았죠? may도 추측을 나타내고요. might도 추측을 나타내는데 추측의 강도가 다릅니다. may가 좀 더 강해요. might가 제일 약한 추측이에요. 됐나요? 근데 보세요. 요즘 모의고사 어법 문제 같은 데서 잘 안 나오는데요. 옛날에 조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시제 내가 확인하라고 애들한테 얘기했었습니다. 요즘 잘 안 나와. might하면 현재 사실에 대한 약한 추측입니다. 근데 뒤에 have pp가 붙게 되면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붙게 되면 무조건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must have pp 하면 또 뭔데요? 과거에 뭐뭐였으면 틀림없다. should have pp 쓰면 뭔데요? 과거에 뭐뭐니 써야 했는데. might have pp 쓰면 뭔데요? 과거에 뭐뭐이었을지도 모른다. 이해되냐? 거기에 다시 붙은 것 뿐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지도 모른다. 자, 핵심은 손님들을 끌어당긴다는 건데 어떤 손님을 지금 끌어당기냐면 과거에 구매 안 했을지도 모르는 손님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 100달러야? 아주 비싸. 과거에 이랬던 손님을 어? 80달러야? 끌어당길 수 있다. 됐나요? 여기 HPP 빼면 틀립니다. 알았죠? 꼭 체크하세요. Might have PP입니다. 다시 들어왔으니까 부정을 해석하면 됩니다. 됐나요? 과거에 구매 안 했을지도 모르는 손님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냥 과거 같았으면 알았을 거라고. 근데 그 손님을 지금 끌어당긴다고. 뭐하면? 할인판매. 그냥 at the regular price. 언제 때나 알았던 손님? 정가였었을 때.
레귤러 프라이스가 정가야. 알았지? 정가에는 구매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과거에 구매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손님을 끌어당기는 게 핵심입니다. 했냐? 앤드 그리고 데이, 그것들. 데이가 가르친 건 뭐야? 할인판매 얘기한 거야. 알았지? 할인판매는 모티베이트, 목적어, 투부정사 체크하시고 5연식. 할인판매는 동기부여를 줍니다. 손님들이 뭐 하도록 쓰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돈을 쓰도록 만들어. 왜? Because 왜냐하면 their money, 그들의 돈은 can now buy more,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들의 돈이 더 많은 걸 살 수 있어. 왜? 80달러 주고 신발 샀잖아. 20달러 가지고 뭐 모자 하나 더 살까? 티셔츠 하나 더 살까? 이렇게 됐나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도 중요한 거 얘기해 줬고요. 내용상으로도 알아두세요. 알았죠? 빈칸으로 충분히 낼 수 있어요. 빈칸처럼요. 이해 됐나요? 문장 중요하니까 꼭 보시고. Become the person은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들아 일어나라. 문진아. 김민지. 못생긴 민지야. 못생긴 민지야. 잠은 집에 가서 자야지. 내가 못생긴 민지야라고 얘기하는 건 다 녹화되고 있는 건 아니? 니네 둘 빨리 가서 물 마시고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잠깐만 좀. 서울에서 부부가 대기업에 다녔거든. 근데 딸을 낳았는데 아토피가 너무 심한 거야. 애가 막 새벽에 일어나고 긁으면서 막 울고 막 그랬다. 근데 대기업 다 둘 다 때려치고 집도 팔아가지고 시골에 펜션을 오픈을 했어. 6개월 만에 왔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에 살면 안 돼. 선생님이랑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갈래. 쌀 심어, 쌀 벼농사. 사실 시골하고 도시하고 완전 달랐지. 아, 선생님 아까 잘못 설명해 준 부분이 있는데요. 어디냐면 as well as possible 있잖아요. 거기 내가 아까 weekend이라고 썼는데요. day can으로 바꾸세요. day 자원입니다. 자원. 자원들이 갈 수 있는 만큼 멀리 가야 된다. 그래서 weekend이 아니라 day can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잘못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갑시다. 소제목 바꾸실래요? Become the person,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좀 되세요. 그렇죠.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늘. 그렇죠. 마늘하고 숨을 먹어야 됩니다. 알았지? 제발 좀 많이 좀 드세요. You've always wanted to be. 네가 항상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되세요.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동석. 자, jeans. 청바지들은 are jeans, 청바지입니다. Right. 그렇지 않나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청바지가 청바지 뭐예요? 그치? 근데 뭐라고 그랬어? Well, no. 아닙니다. 라고 했죠. 청바지는 단순한 청바지가 아닙니다. 자, there are ordinary jeans가 주어니까 아 썼습니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입니다. 일반적인 청바지들이 있고요. And there are designer jeans, 디자이너 청바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 청바지가 유행했던 것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대표적인 게 게스, 케빈 클라인, 리바이스 이런 것들. 근데 선생님이 좋아했던 브랜드가 있었어요.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라는 옷이 있었거든요. 청바지. 선생님 그거만 입고 다녔는데요. 그때 선생님 고등학교 그때 때인데 몇 년도라고 얘기해 준대 나이 뽑아. 자, 하여튼 그때예요. 그 청바지가 14만 원, 15만 원 했었어요. 엄청나게 비쌌었죠. 우리 집이 좀 잘 사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그거를 내가 입고 다녔어. 애들이 저버다 그랬었어요. 비싼 옷 입고 다녔거든. 근데 마음에
네, 하여튼 그래. 살아남은 브랜드는 그거였는데요. 그때 그런 첫 번째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조다쉬, 뱅뱅 이런 옷도 있었어요. 그 청바지는 2만원, 3만원에 있었어요. 그런 청바지도 있었어요. 일반적인 청바지도 있고요. 디자이너가 만든 청바지도 있어요. 알았죠? 지금 청바지 입고 있는데 내가 그때 얘기해 줬니? 청바지 내가 20년 만에 입은 거라고. 선생님 청바지 안 입었었어요. 20대 중반부터 면바지만 입다 했거든요. 왜? 너무 편한 거예요. 청바지에 이 쪼이는 맛이 난 너무 싫었었거든. 면바지 입었는데 그 뒤로 안 사다가 선생님 청바지를 어느 순간 한번 입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청바지 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사입었는데 20년 만에 입었어요. 왜 청바지 안 입었냐면 예전에 이제 블랙진 까만색 청바지를 내가 입고 싶었었는데 내가 가게를 딱 들어가서 손님 못 찾으세요? 블랙진 있어요? 딱 그랬는데 없는데요. 딱 보니까 기분 나쁘잖아. 뭐가 없어요? 그랬더니 손님한테 맞는 사이즈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무식하게 다이어트를 했던데 한 달에 딱 20kg 뺐어. 그래서 청바지 입었는데요. 그 블랙진 입었는데 너무 기분 좋았잖아. 그치? 여러분 알죠? 요요 알죠? 6개월 뒤에 그 내가 아끼던 옥트라는 상표에서 나온 그 청바지가 여기 바느질 한 대도 아니고 그 옆에 천이 찢어지는 청바지는 누가 강하다고 했는가? 그 개프가 알았죠? 찢어졌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겨울이어서 내가 잠바를 입고 있던 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살았던 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자, 하여튼요. 디자이너 청바지가 있어요. 자, 가자. 디자이너 청바지. As the TV as proven. TV 광고들이 입증하는 것처럼. TV 광고가 증명하는 것처럼. Beautiful people. 아름다운 사람들은 wear brand X를 입습니다. Don't they? 그렇지 않은가? 라고 했어요. 우리 청바지 같은 거 광고 보면 어때요? 늘씬하고 이쁘고 잘생기고 시댕이들이 나오죠. 그죠? 그런 거 입습니다. 그러면서 광고해요. 멋진 애들이 자동차 딱, 옷 광고 딱, 저는 이거를 써요. 딱 그러면서. 그죠? 그런 말이 나오지. 아름다운 애들, 연예인들 브랜드 S의 청바지를 입어. Don't they? 니네 학교에서 부가목록을 내면 학교 나쁜 학교야. 알겠어? 근데 대화권은 혹시 몰라서 부가문문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부가문문은 앞에 있는 문장이 긍정문이면 부정문으로 쓰고요. 동사부터 먼저 쓰고 주었습니다. 도치됩니다. 알았죠? 됐나요? 그래서 don't they라고 쓰셔야 됩니다. 알았지? 그냥 그렇구나. 알아두시고 don't they. 그렇지 않니? 걔네들 그렇게 입지 않니? 라고 얘기했고요. And then you feel. 그리고 여러분들은 느낍니다. You will be more beautiful. 네가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If 뭐한다면 you wear it too. 네가 또 그걸 입는다. 텔레비전 광고하는 거 쟤들이 이쁘다 나오면 이쁘다 이쁘다 라고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사봤나요? 모델들이 입은 거 보고 내가 입으면 이쁘겠다 샀는데 내가 입었는데 거지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죠? 연예인들하고 나는 다른 애입니다. 패션의 완성은 뭐라고요? 얼굴이라고요. 알았죠? 해와 너린 거 알지? 그치? 자, 네가 그걸 입는다면 너 또한 아름다워질 거라고 너는 느낍니다. This is the power. 이게 바로 힘입니다. 빈칸 추론 조심하시고요. 연상의 힘입니다. 연상이 뭔데? Association은 명사고요. 동사는 Associate입니다. Associate는 뜻이 뭐냐면 연관시키다, 관련시키다의 뜻이에요. 이게 바로 뭐의 힘이라고요? 연상의 힘이라고요. 연상하는 거야. 어떻게요? 내가 입으면 쟤처럼 보일 것 같아. 이렇게. 그냥. 그래서 TV 광고할 때 나 같은 사람들이 광고에 절대 참여 못 합니다. 이쁘고 잘생기고 쭉쭉 늘씬빡빡 이런 애들만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야 걔네들이 입고 나와봐야 내가 딱 봤을 때 나도 저거 입으면 저게 될 것 같아. 그래서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근데 그게 맞아요? 불가능하죠. 내가 얘기했잖아. 편하다고요. 자, 왜 애드버타이저스 광고하는 사람들이 광고주들이 어소시에이트 나오면 뒤에 꼭 미드 쳐주세요. 어소시에이트 A, A와 B를 관련시키다의 뜻입니다. 광고주들이 어필링 이미지, 매력적인 이미지, 매력적인 이미지를 뭐와 관련시킬 때 certain products, 특정한 제품들과 관련시키게 되면 소비자들은 make why 살지도 모릅니다. The product, 그 제품들. 그러니까 광고하는 거예요. 알았지?
to 뭐하기 위해 associate a with b. 여기 댐스를 무지해 셀프스 꼭 착하시고 댐쓰시면 안 됩니다. 그들 자신을 those images 그런 이미지들과 관련시키기 위해 연관시키기 위해 그 제품을 살지도 모릅니다. 여기 봐봐. 댐쓸래, 댐셀브즈쓸래, 제기대명사 문제, 요즘 문법 문제에서 모의고사에는 잘 안 나오는데요. 옛날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겁니다. 왜? 애들 내면 다 착살나거든요. 내가 푸는 방법 얘기해줄게요. 여기에 댐을 쓸지 댐셀브즈 쓸지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이 부분을 못 외웠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푸는 방법 얘기해줄게. 앞에 보면 꼭 이렇게 동사나 준동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얘 어소시에이트 관련시키는 게 누군지를 찾아야 됩니다. 관련시키는 게 누군데요? 소비자들입니다. 소비자들이 그들 자신을 관련시키는 거예요. 같은 새끼니까 셀프나 셀프 적주시. 알았죠? 이해됐냐? 해석으로 풀어요. 흔히 댐 셀프 꼭 조심하세요. 댐 쓰면 안 됩니다. 자, 소비자들 본인 자신을 그러한 이미지들과 관련시키기 위해 손님들은 그 물건을 살지도 모른다. 됐나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모델로 쓴다. 알았죠? 다음이요. You are still, 너는 여전히 the same you. 너는 똑같은 너입니다. 그 옷 아무리 입어봐야 너는 안 편해요. 알았지? 그런 사람은 될 수 없어. 하지만 어떻다고요? 이거 다 알아, 소비자들. 너 내가 입어서 저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근데 you feel better.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About 뭐 누구에 대해서? 이것도 셀프. About you 아니야? 너 자신에 관해서 네가 더 좋아하는, 더 좋아지는 느낌이다. Because 왜냐하면 단지 이유 하나만 you are wearing. 네가 입고 있으니까. 브랜드 X의 새로운 청바지 네가 입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젊었을 때요,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게 시계하고 자동차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애가 시계 광고를 하는 거 보고 그 시계를 꼭 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 시계를 차면 나도 저 사람처럼 보일 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 알아, 한쪽에. 머릿속으로는 족도 안 된다는 거 알아. 근데 그냥 사고 싶은 거예요. 알았지? 왜? 기분이 더 좋아, 좋아. 알았죠? 내가 그걸 사면. 왜냐하면 네가 그 새로운 거 입고 있으니까. 알았지? 기분 좋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음은 Is this worth it? B. Worth, ing 꼭 체크하시고. 청정사 쓰면 안 됩니다. 이게 가치가 있는 겁니까? Paying, 지불할 가치가 있나요? 25%, 50% 또는 심지어 100%를 더 지불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청바지 2, 3만 원 정도 살 수 있지만 20만 원, 30만 원, 심지어 200, 300짜리 청바지도 있어요. 됐나요? 됐죠? 이거 가치 있냐? 답은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알았지? 이거 왜?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라서. 그래서 뒤에 뭐라고 써놨어? Well, that's up to. Be up to는 누구누구에게 달려있다 해줍니다. 각각 개인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냥 to decide, 결정할 on his or her own, 그녀, 그 또는 그녀 자신의 결정할 각각 개인에게 달려있습니다. 지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비싼 돈 주고 사는 거고요. 그럴 가치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사면 되는 겁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알았죠? 됐나요? 그래서 be up to 단어 뜻 말해주시고요. 그 다음 가자. 본문 쓰기 갑시다. 어떻게? Do you like? 너 좋아? This sneakers. 이 운동화들이 to go with. Go with는 함께 가는 거니까 어울리다의 뜻입니다. 이 운동화들이 그 청바지들과 어울릴 거라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하니? 그냥 질문 나와있지. 아까 패턴 똑같아. 알겠어? 질문 나오면 응답이야. 질문 정확하게 봐도. 알았죠? 했어요? 이게 제목일 수 있어요. 요지일 수 있고요. 알았죠? 제목을 정확하게 보시죠. Have you ever been apart? 현재 완료인데 수동태가 결합됐습니다. Open은 제안하다의 뜻입니다. 네가 제안해 본 적 있니가 아니라 넌 제안 받아본 적 있니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Ever 들어봤으니까 경험이 있고요. Have you been offered? 너 제안 받아본 적 있어? To buy something, 뭔가를 사도. Something 다음에 that. 여기 that은 여기 봐. 주어, had not planned 동사인데 여기에 목적 없습니다. 그래서 that은 목적도 관계동사. 네가 계획하지 않았던 뭔가. On buy, 사는 데 있어서, 구매에 있어서. 됐어요? 여기 전사 운전 체크하세요. 네가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네가 계획하지 않았던 뭔가를 사도록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많죠. 물건 사러 갔어요. 옷가게요. 근데 옷만 팔아? 아니지. 모자도 팔고, 잠바도 팔고, 바지도 팔고, 티셔츠도 팔고 많이 팔잖니. 내가 청바지를 샀어. 어? 이런 티셔츠는 어떠세요? 참 잘 어울리는데. 원래 살 생각 없었다고. 제안 받은 적 많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충동 구매가 일어나고 카드값은 높아가고 신용불량자 되고 이제 그런 거지. 그지? 제안 받은 적 있니? 자, 여기서 봐봐. 여기는 현재 완료썼성. 그래서 경험을 나타낸다고 그랬어. 여기 봐. 네가 그 전에 계획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핸드피피 써줘야 돼. 과거 완료입니다. 알았죠? 시 조심하세요. 특히 내신대는 시제 태 조심하시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알았지? 네가 사는 것에 있어서 계획하지 않았던 걸 사라고 제안받은 적이 그 전에 계획하지 않았던 거야. 헤드 나프랜드 시제 과거 완료입니다. A sales club. 판매 점원이 May 아마도 make suggestions to you. 너에게 제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안을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About 뭐에 대해서요? What else to buy? 그 밖에 다른 뭔가를 사는 것에 관해서. 여기 봐봐. 원래 의문사 투부정사거든요. 무엇을 사야 할지. else는 그 밖에 다른 것이란 뜻이야. 그 밖에 다른 것을 무엇을 사야 할지에 관해서 너에게 제안을 할지도 모릅니다. 됐나요? What else to buy? In addition to, 뭐뭐에 첨가해서, 뭐뭐에 덧붙여서, your originally planned purchase. 너의 원래 부사, ED, 형용사, 명사. 부사, 형용사, 명사입니다. 얘는 예수시켜주고, 얘는 예수시켜줍니다. 부형명의 순서 알아주세요. 너의 원래 계획되어진 구매에 더해서. 그래서 부형명의 순서 ED 써줘야 됩니다. ING 안 됩니다. 계획된 거니까 수동이라서 이리 꼭 조심하시고. 되냐? 원래 계획되어진 너의 구매에 추가해서 그 밖에 다른 무언가를 사는 것에 관해 너에게 제안을 할지도 모릅니다. 되냐? 그 다음, this is called. 이것은 불리워집니다. 수동 패치 크러시고, upcycling이라고 불리워집니다. upselling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원래 call은 오형식 동사로 쓰입니다.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있는데 목적어가 앞으로 빠지면서 수동태가 되고 보호자리에 남아있는 거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콜은 수동태로 바꿔줘도 뒤에 뭐가 하나 남아야 됩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뭐가 남은 거야? 알았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업셀링이라고 부른다고. And 그리고 It is designed. 여기도 수동태네요. 만들어진 겁니다. 이 시간에 키우는 건 업셀링을 얘기하는 거야. 업셀링은 만들어진 겁니다. 수동태. To be 뭐뭐 하도록. 얘들아 나동미 버덜소 나와서 문법 공부해봤으면 알겠지만 나동미 A 버덜소 B에서 A하고 B는 동일한 형태를 써줘야 되거든요. 됐나요? 여기 봐요. Not only 다음에 helpful tool 써있죠. 버덜소가 오면 없네요. 생략된 겁니다. 반복돼서 생략되어 있어요. Helpful for you, helpful for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았죠? 생략됐다는 거 알아주시고 생략됐으면 똑같다는 거 알아주시고 알았죠? 됐어요? 그 다음 나와봐. Not only A, but also B에서 내가 강조하는 게 A라고 했습니까? B라고 했습니까? B. B라고 얘기했었죠. B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업셀링은 만들어진 건데 너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가게의 아까 버튼 라인 또 뭐였었죠? 여긴 또 뭐라고 써있어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었죠? 그치? 수익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가게 수익이 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나 봐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내가 구매하는 잘 어울리겠죠? 점원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옷 매칭 같은 거 잘 알 거 아니야. 제3자의 눈으로 평가를 해줄 수도 있고. 그죠? 나한테 도움이 돼.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주는 거. 핵심은 뭐야? 가게 수익에 도움이 된다는 거.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되냐?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나든지 버덜소 구문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이건 고의가 돼서도 꼭 보셔야 돼요. 알았죠? 중학교 때 배운 거지만 나든지 A 버덜소 B는 중요한 겁니다. 알았지? 자,
업셋링은 왜 만들어졌다고요? 너한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게의 수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정말 무겁할까 좋겠죠. Have you also noticed? 현재 완료 꼭 체크하시고 너는 또한 알아차렸니? 알아차린 적이 있니? 이것도 경험을 나타내는 거죠. 뭐를? 됐냐를? 됐은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넌 됐냐를 알아차린 적이 있니? 슈즈, 신발, 모자, 앤드고 삭스, 양말이 여기도 손대. 얘네들은 전시되어지는 거니까 손대 써줘야 돼. 함께 전시되어진 것을 알아차려본 적이 있니? Next one another. One another은 서로서로 말할 뜻이죠. 서로서로의 옆에 전시되어진 거 너 알아차린 적 있니? 옷가게 가봐. 마네킹 세워놓고 똑같은 브랜드의 모자, 뭐 티셔츠, 잠바, 바지, 우리 신발까지 싹 다 해놨어. 그럼 지나가다가 이렇게 입으니까 참 이쁘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데, 나는 바지만 사러 갔는데 티도 사고 잠바도 사고